한국 전쟁 때 한국을 도와준 우방국 필리핀의 큰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필리핀을 무장시켜야 중국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데 퇴역 무기는 우선적으로 줘야지.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초유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필리핀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군사 매체들에서 KF-21 보라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의 사업 대상을 사지도 못할 비싼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FA-50으로 신뢰가 입증된 한국의 KF-21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이 소식을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필리핀이 분담금 미납 잠수함 대금 입금 지연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인도네시아처럼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FA-50 호세가 장급 등 각종 군함을 제값으로 구매한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 고객입니다. 심지어 K3 기관총을 제식 기관총으로 채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다산기공이 개발한 소총을 만져보며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 사랑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KF-21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매우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도 크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한 국무기를 많이 쓰는 것은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일 뿐이며 KF-21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는 맞는 주장입니다. F-16이 구형 4세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최고 성능의 45세대기로 진화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에 무기를 팔 때 포항급 초기함 주룽 다연장 로켓 등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경제 및 군사 안보에 있어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즉, 국제정세와 필리핀의 안보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필리핀이 KF-21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 방산 최고의 우수고객 필리핀이 KF-21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에게는 큰 고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입니다. 필리핀군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리핀 공군은 이 MRF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2분의 50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F-16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지만 그런데도 우수한 섬은 덕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구입한 명품입니다. 그리고 블록 50은 F-16C-D 기종 중 후기형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여러 선진 공군에서 운영됐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1994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으로 도입한 KF-16의 최초 성능이 바로 이 F-16C-D 사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20대가 면허 생산됐는데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살하기 시작한 것이 KF-16의 도입 완료 시점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블록 54형의 항공기가 국제군사 무기시장에서 씨가 마른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F-16V에 있습니다. F-16V는 F-16의 최신 개량형으로 블록 72분의 70에 해당하는데요. ASA 레이더 채택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기골 보강을 통한 무장 탑재량 증가 등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고 구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블록 50 생산 라인을 완전히 F-16V 전용으로 바짓습니다. 즉, 블록 50 버전의 기체는 신규 양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은 중고 무기 시장에서 블록 50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는데요.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음에도 블록 54형을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자 블록 50을 가진 국가들이
너도 나도 계량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은 1990년대 라이선스 생산에 비행기 연수가 30년이 다 돼가는 KF-16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상당수의 KF-16이 F-16V 사양인 KF-16U로 개조됐습니다. 기골이 보강되고 상담 후 장비가 첨단 장비로 교체됐는데 이 때문에 필리핀의 F-16 블록 50 도입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웃돈을 주고라도 최신형 F-16V를 사자며 F-16V 도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했습니다. F-16V의 가격이 필리핀의 예상을 뛰어넘는 산삼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1조 4천억 원의 예산으로 12대의 F-16V를 사려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F-16C 후기형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필리핀에 제안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재정이 충분하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깐 사이 F-16V 주문이 폭주하면서 가격이 1조 6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 대기열이 너무 길어져서 주문해도 신품을 수령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에 필리핀은 F-16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RF 사업의 목적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급격히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신형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인데 아무리 F-16V가 좋아도 10년씩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RF 사업의 유력 후보 기종이 단둘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의 추가 도입과 비서방관 중진국들이 많이 구매한 스웨덴 사부사의 JAS-39 그리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1조 4천억 원에 24대의 FA-50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사부사는 그리펜C, D형을 14대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패배였는데요. FA-50 기본형과 그리펜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JAS-39 그리펜은 전잠 141m, 전폭 84m, 전고 45m의 최대 이륙 중량 14톤인 경량 전투기입니다. 총 8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전고 131m, 전폭 95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35톤의 경공격기입니다.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미제 F-404 엔진의 개량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비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세한 성능을 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먼저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440km에 불과하지만 그리펜의 전투행동 반경이 8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공 무장으로 AIM 9 사이드와인더만 사용할 수 있는 FA-50과 달리 그리펜은 5가지 단거리 대공미사일과 3가지 중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기를 개조한 FA-50에 비해 그리펜의 항전 장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정리하자면 FA-50 기본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펜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관광산업으로 큰 이익을 얻던 필리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펜 도입이 지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깐의 지연으로 인해 판세가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FA-50 블록 20 때문인데요. 방산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폴란드에 48대의 FA-50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와도 100여 대가량의 FA-50 수출을 논의 중이며 우리 공군도 FA-50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기존 FA-50의 연료탱크와 항전 장비를 늘린 데가 레이더까지 AS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FA-50과 JAS-39 그리펜을 비교할 경우
그리펜과 FA-50의 성능 격차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FA-50이 더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리펜보다 FA-50 블록 22 가격 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FA-50을 사자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점을 바꿀 만한 뒷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 사부사가 팔겠다는 그리펜 전투기는 사부사의 악성 재고입니다. 한창 수출이 잘 될 때 생산했다가 고객이 없어 방치된 전투기들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땡처리하겠다고 12대를 산다는 필리핀에 2대를 더 준다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필리핀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펜의 성능이 제일 좋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펜을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 20을 살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그리펜은 부품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펜의 동체를 늘려 섬능을 강화한 그리펜 엔지가 너무 높은 단가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그리펜 관련 부품의 생산이 아예 멈춰버릴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FA-50 블록 20은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신기종이며 수출 물량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의 생산 라인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펜보다는 FA-50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서론에서 KF-21이 수출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FA-50만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의 MRF 사업은 단 한 가지 전투기만 도입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닙니다. 2030년대까지 각 단계를 호라이즌으로 나눠서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FA-50 블록 20의 도입이 확정된다면 후속 사업에서 같은 한국산 항공기만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FA-50 블록 20을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KF-21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 성능에서 F-16V와 대등하거나 우수하지만 대당 단가가 750에서 800억 원이며 프로그램 코스트가 1천억 원 초반으로 예상되는 KF-21이라면 가난한 필리핀이라 할지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24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필리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필리핀 방산 수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호세가 장급 FA-50 수출 과정에서 포항급 초기 함주룽, 다연장, 로켓 등 각종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넘겨서 겨우 사업을 수주한 것이지 제대로 다른 나라랑 붙으면 질 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필리핀이 인도네시아처럼 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신무기를 팔 때 구식 무기를 끼워주는 것은 방산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입니다. 일례로 이번 MRF 사업에서 미국은 필리핀에 중고 미군기를 F-16V 사양으로 넘기는 대신 무기값을 적게 받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필리핀에 넘긴 무기들은 군비 경쟁이 심한 우리 안보 정세에서 사용이 어려운 물건입니다. 개함 방공이 불가능하고 함령이 한계에 달한 포항급 같은 구식 무기들이 FFG로 대체되고 있고 주룽은 탄약 개량이 실패한 후천무로 대체되면서 쓰잘머리 없는 퇴물이 됐습니다. 너무 고물이라 팔 수도 없고 해체하는데 큰 돈이 드는 애물단지가 된 것인데요. 이런 무기를 필리핀에 떠넘기면서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무기를 만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수출 대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동남아에서 대국 행세를 하고 싶어 무기를 구매하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 몇 푼 따지면서 사업을 질질 끌 처지가 아니므로 돈을 만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필리핀은 의외로 국가 경제 규모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다음으로 세 번째 국가이고
전 세계 순위 33위로 준수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지금까지 우리 무기를 구매하면서 예산에 맞추어 깡통군함을 샀다가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차근차근 무장을 해나가는 등 무기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 나비변체가 없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신뢰가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인 것이죠. 게다가 필리핀의 국방력 강화는 무형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강해지면 필리핀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죠. 고로 우리 무기의 필리핀 보급은 상호 윈윈 관계가 되는 아주 좋은 관계인 것이고 우리의 퇴역 무기를 공여하여 필리핀이 잘 사용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안보에 기여됩니다. 필리핀을 단순하게 지금 못 사는 나라 정도로 치부하는데 과거 한국 전쟁 시 실병력을 파견한 우방이고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끊임없이 경제협력을 하는 나라입니다. 군사협력은 호위함을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고 경공격기를 수출해서 효과를 검증한 나라입니다. 계속 우리의 농업기술을 전수해야 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원한다면 정부 시스템도 전수해주고 싶은 나라지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